네. HMM입니다. 지난 5월 말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좀 참 많이 빠졌습니다. HMM. 지금 5만 1천 원대에서 현재 2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도 11월 들어서부터 메이저의 수급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특히 오늘 같은 경우요.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자, 이 HMM 앞으로 다시 한번 좀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수급 특징 좀 빨리 또 설명해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죠? 마음이 급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아닙니다. 막 끼어들었습니다. 네, 네, HMM도 참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이슈도 참 많았고요.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또 볼까요? 네, 그래도 계속 하락하다가 한 2만 5천 원대에서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, 그래도 갈 길이 좀 멀지 않았나. 예. 한때는 또 H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맞습니다.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. 이제 지금 주가는 아직까지는 그에 못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운임은 계속 올랐었죠.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임에 특히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면서 나왔던 이런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을 다 누렸지만은 한 중반쯤 오다 보니까 운임은 오르는데 이게 특히 항만에서 하역이 정체되다 보니까 여기서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죠. 그러면은 배를 제대로 못 돌리다 보니까 이 Q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쪽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 가능성들이 좀 제기돼서 네. 주가가 많이 정체가 됐었죠.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수출이 어떤 계속 호조가 되다 보니까 물동량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가운데 항만의 지연 사태만 좀 개선이 되게 되면 좀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과 함께 또 마찬가지로 중국의 실물 경기 변화 기대감도 같이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HMM이 변화가 나올 가능성들이 오히려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은 위축보다는 낮지 않을까라는 쪽이고요. 또 더 중요한 게 지금 가격대 부근 약한 주가만 보게 되면 한 2만 8천 원대 정도쯤이 중기적인 저항권입니다. 이를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. 딱 그 기점에서 주가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거래가 다시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변화가 되겠죠. 그런 어떤 기점에 놓여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동향을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HMM 같은 경우 3분기 실적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도 굉장한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. 2조가 넘을 것이다. 이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이런 모멘텀들을 봤을 때 전고점까지는 좀 기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보일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 부분까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산업은행의 시비가 전환됐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물량이 희석되는 흐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지난 고점 때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은 있을 것이다. 예, 그런 관점 쪽에서 그나마 하락했었을 때 역순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 나왔던 가장 저항이 좀 심했던 가격에 약한 한 3만 5천 원대, 6천 원대까지는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. 네.